서울에서 비행기로 4,277km.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입니다. 이 머나먼 땅에 우리와 생김새가 같은 이들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. 나들입니다. 이번 그 휴가 기간의 여행은 중앙아시아 쪽을 가기로 했습니다.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로 들어가고요. 알마티로 들어가서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로 들어가 이동을 합니다.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또 다른 제2의 도시 오시로 이동을 하고 오시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, 페르가나를 거쳐서 타지키스탄으로 들어가고요.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나와서 타슈켄타에서 출국하는 그런 일정. 그래서 약 7개 내지 10개 도시를 탑니다. 네,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체크인을 미리 하고 와서 줄 서지 않고 바로 그냥 보안검색대로 받으러 가겠습니다.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만 오면은 탑승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21번 게이트네요. 에어 아스타나 카자흐스탄 비행기하고 코드 쉐어하는가 봅니다. 게이트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좀 일찍 온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곳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. 몇 년 전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온 적이 있지만은 지금 가고자 하는 데가 사실은 관광지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걸 없고요. 그냥 자연경관 이런 것들입니다. 그냥 자연경관 보고 수도가 어떻고 이제 우리가 보기엔 비슷비슷한 민족들이지만 아마 조금 덜 차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하도록.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시차는 3시간 정도 나고요. 비행시간은 한 6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걸로. 그러고 보면 방콕까지도 6시간 보통 걸리잖아요.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. 중앙아시아는. 그 배낭여행을 1년 반 만에 다시 가게 되는데 약간 또 살짝 긴장이 되고 좋네요. 그 사이에 뭐 이제 나름 세미 패키지 혹은 패키지 여행을 이제 갔었는데 아이고 재미가 없더라고요. 역시 패키지 여행은 재미가 덜하고요. 긴장감이 없습니다. 일정만 바쁘고 몸만 피곤하고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정처 없이 뭐 정처 없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이렇게 떠나는 여행 참 나름대로 흥분이 되고 즐겁습니다. 그래서 배낭 크기는 저런 것들이 저렇게 작은 거, 책가방 많은 거. 카자흐스탄행 비행기를 끊어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탑승권 끊을 당시에 알마티 기온이 영하 막 24도까지 내려갔거든요. 그래서 이거 꼭 추운 데로 가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하고 날씨가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. 거의 똑같아서 막 추울 때는 뭐 영하로 살짝 내려가고 낮에는 한 10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좋은 여행이 될 것 같고 패딩을 안 가지고 오기에는 조금 섭섭하고 그래서 패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방에 걸치나 시간이 남아서 스케치 한번 합니다. 몬스터 껌인 줄 알았는데 젠틀 몬스터라고 되어 있네요. 껌이 아닌가? 탑승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. 2595마일. 시차는 3시간이고 닭고기하고 소고기가 있는데 저는 닭고기를 시켰습니다. 자, 완전 퍼펙트.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공항은 소박하게 생겼는데 소박하게 생겼어.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요.
패스포트 컨트롤. 패스포트 컨트롤 펴겨지고요. 꼭 수석을 했고요. 여기가 짐 찾는 곳인가 보네. 뭐 저는 짐이 없이 요 배낭 하나 메고 왔으니까 그냥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은 했고요. 화장실 좀 들렸다가 들어가겠습니다. 화장실 들렸다가. 택시 안 타고요. 택시 타는 것 자체도 복잡할 것 같아. 뭐 500원이면 간다고 했는데 버스 타고 가야죠. 차긴 차네요.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투어직스라는 이 앱을 켜놓고 투어직스 여기 삼각형 있는데 내리면 될 것 같아요. 삼각형은 지도 보고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늦은 시간이 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. 글쎄.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지하도를 지하철역으로 들어서 다시 나가야 되네. 횡단보도를 못 찾겠어요. 자, 10시 안 됐으니까 여기 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영하 막 20도까지 내려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춥진 않네요. 그래도 눈이 지금 다 녹질 않았다. 받았나? 받았는가 봐.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거야. 이런 데 뭐 하는 데지? 도서관인가? 편의점? 앉아서 쉬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방 사이즈는 정말로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인데, 어마어마하게 작지만 혼자 있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예. Thank you.